진짜 물 맑다. 안녕하세요 네티즌 여러분. 태양계 지구별의 유튜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2019년에 대한민국의 장마가 끝나고 지금 이렇게 하늘이 많이 맑은 7월의 마지막을 끝내고 8월의 첫 1일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. 하늘의 날씨도 상당히 맑고 구름도 푸른 그런 전형적인 해수욕장의 그런 모습입니다. 여기는 이제 벌천포 해수욕장이라고 해가지고요. 몽돌 해수욕장입니다. 몽돌 해수욕장에 오면 특징이 몽돌이 상당히 매력적이거든요. 색감하고 그 다음에 그 돌의 생김새가 동글동글하면서 그 파도에 철썩이는 그 소리에 돌 굴러가는 소리가 자가 굴러가는 소리가 꼬르륵 나는 그런 해변이거든요. 이렇게 지금요. 네, 여기가 이제 해변이죠. 네. 그리고 요 위로 이제 차가 지나는 이제 벌천포 해수욕장 메인도로고요. 이제 이런 식으로 저기가 이제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정자가 있어요. 저기가 이제 오토 캠핑장이고요. 벌천포. 네. 저쪽 뒤에가 이제 대산 화학공단입니다. 아, 물 맑아. 예, 저기 보면 지금 차가 지나가죠, 이렇게. 물에 한번 담가 보겠습니다. 지금 물을 거기 담그기 직전입니다. 대회염으로 지금 회영 치면서 가는 중입니다. 대회염으로. 아우 시원해. 아들하고. 물에 한번 푹 담궈가지고 나왔더니 아주 시원하네요. 이상 벌천포 해수욕장의 해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8월 2일하고 3일날은 벌천포 자연예술제 행사도 한다고 합니다. 네, 이상 벌천포 해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